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네. 지금 잠시 전한 말씀 광고 타임 중에 몇몇 분들이 방송에서 잠시 어디 딴 방송 찾으시는 모양인데요. 네.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 오늘 교보증권에 김영렬 센터장이 오시는 날 아닙니까? 네. 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딴 데를 가시면 안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는 건데 자꾸. 아니, 안 되고요. 그래.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되고요. 이분의 눈빛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보증권에 하나하나 놓칠 건 없는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봬도 아, 참 저희 동네 사세요.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네, 동네만 그렇지. 집은 다르지. 아, 집은 아, 집은 많이 다른데. 아니, 저 아까 그랬잖아. 네. 좋은 주식 나쁜 기업. 네? 좋은 동네 좋은 집. 아, 근데 진짜로 지나가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잠깐 이제 차 앞에서 출근 준비하는데 아유 또 가시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네, 아침에 뵀었습니다. 가격은 몇 배 차이 납니다. 네. 자, 센터장님. 네네. 오늘 무슨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오늘 그 10월 시장 전망 자료를 좀 빨리 발간했어요. 우선 좀 빨리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연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그 연휴 앞두고 나서 이제 10월 고민하기 시작하면 사실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미리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뭐 지난 9월 전망 자료 때도 뭐 지금 시장이 변동성 확대되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왔었기 때문에 뭐 같은 선상에서 이제 자료를 썼습니다. 네. 이 타이틀이 이제 퍼플 오션이라고 자료를 썼어요. 퍼플 오션? 네. 아, 저 어떻게 보이는 게 블러드 오션처럼 이렇게 아, 그런가요? 블러드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보입니까 이게? 퍼플 오션이 네네네. 블루랑 레드가 섞인 그런 그렇죠. 시장이다라는 아. 저 리포트로 저는 이해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 옛날에 저거 보면 아까진기 그 아까진기 몇 개는 네. 아까짓기 옥도전기 뭐 있죠 몇 개. 네. 네. 우선 뭐 레드오션이 가장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이제 그 어려운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레드오션을 좀 바꿔가는 과정이 이런 퍼플오션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의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의미를 담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퍼플이 무슨 색이죠? 보라. 보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보라니까 보란 얘기니까. 네. 이제 파도의 잔파도보다는 네. 큰 바다를 봐라 이거의 의미를 또 조금 담아봤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곧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한 5시간 정도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저하고 비슷하시네. 아니 그 노래 듣는다고 지난 주말에 강원도 저 가족 여행 갔는데 차 안에서 제가 우리 딸님한테 야 BTS 거 좀 틀어라. 네네네네. 그래서 한 5시간 좋아. 정도 노래 들어보고 뭐 유튜브에서 그 외신의 평가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좀 그거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느껴서 네. 그 BTS의 팬클럽 아미의 색깔이 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어떤 헌정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보라색. 네. 퍼프로션에 대한 재료를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저 브랜드가 아미잖아요. 아미? 네네네. 아미 몰라? 이렇게 저 하트 모양에다가. 네. 아, 그래서 뭐 자료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도 조금 많이 네. 담아봤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개를 노리셨군요. 하여튼. 네네. 네. 우선은 9월 그 자료 내용에서는 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 9월달 우리 주식시장 상당히 선전했거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네네 6개월째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 뭐 미국이나 뭐 신흥국 할 거 없이 상당히 네. 9월달에는 조정의 깊이가 컸었었는데 이거를 다 버텨냈다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인상적이었던 한 달이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뭐 4페이지에서도 지난달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상 9월, 10월은 네. 미국 주식시장이 통계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드릴 때도 월가 격언에서 5월에 주식을 팔고 10월에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10월에 주식을 사라는 거는 사기 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월에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니까 네.
뭐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상황 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의미를 많이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환경이 2021년의 장세를 위해서 무슨 의미를 갖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강한가 상대적으로 이 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6페이지에 있는 그 표에서 제가 설명을 한 부분은 네.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와 그리고 IT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PR과 IT PR을 그려보게 되면 이 PR의 갭이 미국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보다는. 오른 속도가 빨랐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국은 IT PR과 시장 PR이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미국은 IT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과도했었던 측면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우리도 물론 주가가 오르는데 IT가 많이 기여한 부분은 있죠. 그런데 네. PR에 대한 갭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실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9월 달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이런 하드웨어 IT주들이 시장을 버티게끔 만드는 결국은 야 시장이 불안해지면 믿을 건 숫자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먼저 또 담아보자라고 하면서 네. 그 밸런스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많이 충격이 조금 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올해 연말과 네. 내년 1분기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어제가 그런 장이었죠. 그렇죠. 어제 사실 개인 투자자단에서 네. 상당히 최근 들어 가장 썰렁한 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나 이런 거 막 5%, 10%씩 빠지는데 네, 네, 네. 어? 삼성전자 현차가 쫙 짱짱 해주니까 그렇죠. 지수는 별로 빠지는 게 없네요. 코스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정말 특이했던 게 장이 그렇게 빠지면 네. 바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반격이 나오는 현상이 항상 있어왔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움츠렸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 1, 2주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아 이거 조금 뭔가 예전하고 느낌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네. 본능적으로 그런 부분 등이 어제 매매 동향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 개인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제 10월 달이라는 그 기간이 네. 3분기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경제에 대한 평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주가 수준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은 10월에 되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이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이 엉뚱한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과 그래도 기본 이상을 보여주는 기업들 그리고 네. 지금의 변화가 상반기와 비교해서 나아져서 내년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게 된다라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네. 이제 그런 요인에서는 이제 10월 장세가 시작됐을 때 연말까지는 어떤 숫자를 중시하는 그런 시장 성격으로 조금은 닦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특히 하드웨어 IT의 이익 기여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다 보니까 미국처럼 이제 투자자들의 시각에 조금 바뀌었을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충격을 미국은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을 버티게끔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삼전이나 현대차 같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러고 보니까 빅테크를 팔고 뭘 살려니까 마땅한 게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3프로TV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점검을 하시고 네. 또 밤에 미국 개장 상황에서도 점검을 하시는데 네. 그 시장이 개장한 직후 이후에 가장 핫한 종목들에 대해서만 조금 주목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을 보게 될 때는 이 돈들이 다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는 네.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기술주들이 빠진다거나 바이오가 빠진다라고 해서 네. 그 빠지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둘 거가 아니라 선전하는 주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그 돈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두시는 네.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미국은 뭐 그렇고 우리는 이런 이유가 네네네. 우리가 너무 안 오른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잘 실현해서 퍼가 뭐 미국처럼 높지 않다는 게 네네. 뭐 이익을 잘 실현한 걸 수도 있지만
만약 같은 기업이었으면 미국에서 뭐 한 두 배 세 배를 그렇죠. 받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네네네. 거고 우리가 그만큼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갖게 된 하나의 구조적 문제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문제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국가에 대한 그 권위나 지배력 또 그 세계 경제에서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네.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그럼요. 삼프로TV를 우리가 미국 뉴욕에서 했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나스닥 갔겠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가만뒀겠어? 우리를? 그럼. 아, 그리고 이제 7페이지에서 네. 7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네. 진단한 부분 7페이지. 중에 하나가 네. 타이틀도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네. BTS는 아미, KRX는 개미. 딱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이게 뭐야. 뭔가 지지해주는 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그만큼 이제 국내 유동성에 대한 보강이 그만큼 강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지난번 카카오 게임즈 상장 때 예탁금이 60조를 넘었다가 네. 지금 이제 그 돈들이 빠지면서 한 56조, 7조 내외를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재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설정 금액이 한 70조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지금 한 그 55조 정도 때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주식형 펀드의 잔고가 10년 전에 144조에서 70조 때까지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20조 언더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을 보이던 고객 예탁금이 두 배로 치솟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간접 투자 상태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직접 투자로 지금 많이 바뀌어왔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얼마나 스마트해졌는지 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해질 수 있었던 것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정보의 불균형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볼 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를 이제 바라는 것들이 우리는 네. 가장 네. 필요하고 몇몇 기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네. 시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시장에서의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주가의 이상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바로 즉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줘야만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오래 머물 수가 있겠죠. 네. 특정 소수가 돈을 번다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언제든 이 돈들은 다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금융시장의 수급 환경에 대한 변화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조 자체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BTS는 아미, KRX는 개미. 네네네. 근데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네. 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 수요일치기 있어요. 네, 그렇죠. 기관들 네. 그 어제 연락을 했는데 네. 아 나는 이게 이걸 아미들이 네. 원래 이제 그 앨범도 네.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소장용으로 쓰잖아. 네, 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그냥 소장용으로 한 주 열 주씩 사지 않겠나. 전 세계 글로벌 아미들이. 네, 네, 네. 네? 외국인 자금들이 쭉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네. 뭐 저는 뭐 제가 지금 한 주말에 5시간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 알고는 있거든요. 뭐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의 어떤 밸류 비교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고. 네, 네, 네. 뭐 그들 중에 한 명, 뭐 일부가 군대 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탈되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네. SM이나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퍼스트 무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면 네. 빅엔터의 경우에는 패스트 팔로우에 대한 성격을 더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기존의 퍼스트 무버의 엔터테인먼트 사들이 했던 실수를 안 하려는 노력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10년 전 YG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빅뱅이라든지 싸이 등에 대한 도움 등을 받아서. 근데 이들이 성장하는 구간의 그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중국의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소비력과 소비 네. 부분에 편승하는 네. 부분 등이 있었죠. 그래서 YG에서 막 화장품 팔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실수를 빅엔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대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과거의 어떤 레코드와는 조금 다른 성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네. 그거 라임 한번 맞추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니 그 BTS 남이 KRX는 네. 개미. 네.
3%는 케미. 아, 네. 반도체는 한미. 요까지 딱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광고까지 딱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중간에 커팅을 하시면. 아, 멋있네요. 네,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케미. 네. 그리고 10월은 상당히 이벤트가 많아요. 네. 물론 아까 이제 거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경제 외적인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 대선 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이 대선 후보들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겠죠. 그리고 좀 뭔가 나이스하지는 않은 좀 지저분한 공방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대선 끝나고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승복하지 않는 양측 다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 맞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네. 부분이기 네. 때문에 내년 전망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냥 니네들은 그렇게 떠드는구나 이런 시험 정도로만 네. 저도 무방하지 않을까라 봅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실 거는 중국 쪽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10월 달에 지금 19기 5중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5중전회라는 거는 5년마다 차기 5년에 대한 경제개혁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짓게 되는 부분인 거고 네. 10월에 나오는 이 초안이 앞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짓게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주로 많이 다루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쌍순환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고 있어요. 예. 쌍순환. 네네. 그래서 예. 아직 이 의미를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초안이 나와봐야지는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개방에 대한 속도는 높이되 내부 결속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가 상당히 우리한테도 호의적인 건지 아니면 적대적인 건지 아직 판단을 조금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환율 측면에서 강한 위안화를 촉발시킬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미 그런 조짐들이 많이 내수진 나오고 있죠. 내수진작과 금융 개방이라는 네네네. 그런 화두라면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강한 것도 어떤 그런 쌍순환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네. 경제 부분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 환율에 대한 동향 체크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뭐 10월에는 그 일본이나 북한 관련된 뉴스도 많이 전해질 거예요. 뭐 어쨌든 새로운 총리가 나왔고 의회를 해산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뭐 북한은 이 그 노동당 그 쌍십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또 미국 대선도 앞서고 있으니까는 뭐 여러 외교 무대에 다시 등장하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네. 그건 그냥 전부 다 걷어치우고 그냥 뉴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주식시장이 그런 내용 등에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제가 타이틀에서도 언급드렸었던 부분처럼 뭐 아래를 보면 절벽이지만 위를 보면 절경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의미가 10월까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의미에서 너무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에 대한 준비 상황 등이 2021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뭐 프로 시즌 되면 스프링 캠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스프링 캠프라는 이런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오히려 그보다 더 21년도를 앞두고 가을 캠프가 열리게 되는 상황 정도에 우리가 서 있다. 라는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프링 캠프도 중요하지만 스토브 리그도 중요하죠. 네? 아 물론 그렇죠. 스토브 리그 맞습니다. 좋은 선수를 지금 네, 뽑는 거죠. 뽑아야 되니까 내년을 위한 좋은 주식을 네. 싸고 좋은 주식을 지금 사는. 뽑자마자 부상당해. 큰일이죠. 뽑았는데 대표이사 관둔대. 네, 그런 일들은 네. 없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뭐 일본도 역시 변수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 거슬리는 변수인 거는 맞죠. 근데 네. 이번 그 스가 총리가 뭐 선임된 이후로 네. 나오는 뉴스를 보면 별로 바뀐 게 없다는 느낌을 아, 가장 짙게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아직 본인의 색깔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네. 뭐 기존의 입장 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선 미국 끝나는 거 보고 판단하자. 네. 다들 이 분위기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우리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네. 그렇잖아도 지금 머리 아픈데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경우수를 늘려나갈 네네.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네. 조금 빨리 좀 자료를 해서 좀 편한 연휴를 좀 보내시고 네.
그리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9월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우선 9월과 같은 변동성은 10월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10월은 지금 우리는 버텼었던 부분 등이 있지만 미국은 상당히 공포스러울 거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더 내려갔을 때 시장에 대한 의견을 바꿔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미국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뭐 니콜라에 대한 사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LG화학 뉴스 나왔을 때 뭐 네. 조금 전 말씀하셨던 신풍제약 관련 이런 뉴스들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그림과는 다른 내용들이 나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신뢰를 잃게 되었을 때 성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반대로 네. 버틸 수 있는 성장주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성장주.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네. 투자자들을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시장에 전파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은 올해 4분기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뉴스를 캐치해 나가시면서 네. 접근해 나가시는 부분 등이 가장 좀 중요하지 너무 이 문제가 확산되어서 이 버블이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아닌데 왜 자꾸 지금 상황을 거품이라고 하는지도 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2400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없는 영역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많이들 뭐 이 장이 꺼질 것이다라고 걱정들 하지만 6개월짜리 상승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거품이 꺼지게 되지 경기가 침체인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떤 네. 9월과 10월 사이에 대한 변화로 네. 시각을 좁히시고 있고 불안함을 느끼시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마음이 지치셨구나. 그래서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네네. 좀 많이 제가 근데 좀 지칠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해내 날씨도 안 좋았지 뭐 코로나 이거 막 이러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그렇게 듣고 나니까 많이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노력들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BTS 노래하고 말이죠. BTS 노래를 5시간 듣고 나서 네. 같이 들으면 좋은 게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40대. 염따라고 있어요. 염따.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염따 몰라요? 네, 저는. 염따를 모르시는구나. 아, 네. 염따. Don't call me라고. 아, 네. 빠끄. 네. 아, 네. 몰라요?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플렉스. 플렉스. 아, 네. 빠끄. 네. 자, 그러면 염따를 모르시네. 네. 9월과 아무렇게 구박을 떠났어요. 아니, 염따, 염따 비슷하잖아. 따상. 아, 염따. 네. 아, 염따. 아, 그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네. 자, 여러분의 가지신 주식들이 염따 가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그럼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릴까요? 네. 네.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